아, 블랙미스 오공 달려보겠습니다. 두개세 알림 뭐야? 아이씨.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저녁 먹고 왔더니. 아. 파동을 먹었는데, 원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맛있네요. 애들이 너무 워낙 잘 먹어갖고. 이번에 황미 잡을 거예요. 네, 황미 잡을 거고. 제가, 소장, 태장? 왜 이벤트가 안 되나 했더니, 누구야, 파란색 결계 해제해주는 애. 걔를 클리어하고, 걔 홈백을 흡수를 안 했더라고요. 아, 진짜, 부도계에서 걔 잡고, 홈백을 냅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그래서 흡수를 해서 이벤트를 봤습니다. 걔 잡으면은, 무기 재료를 주거든요. 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창으로 좀 하시면 소음사에서 꽤. 근데 걔는 착권으로 하셔야 돼요. 창이다 보니까 찌르기 착권이 좀 파워가 많이 세지고. 네. 그래가지고 행랑을 볼게요. 이걸 주나? 아닌데? 용농내단 9개나 있네요. 삼동충주 4개나 있고. 근기 특성 해제 수에 따라 모든 아이템 방어가 증가한다. 근기 특성? 근기 특성이 뭐야? 이거구나.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총 3회차까지 하면, 접액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착권, 접액창, 소장태사. 아, 뭐야? 영어로 돼 있어? 야, 영어로 왜돼 있어? 태어나길 미련한 짐승, 진태양난 처지가 되었네. 명성과 기회를 전부 깨뜨리고 불법하니 본심만 따른다네. 쇠그 사랑으로 인연 만들고 송곳니 인과 헤쳐가네. 혼탁한 세상에 뒹굴며 남들의 말은 상관치 않네. 그러니까 서유기 본편에서 저팔계가 정말 약간 인간 쓰레기로 나오거든요. 전자 발찌를 차도 될 정도로. 근데 여기서는 서유기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을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저 천병자를 도와줘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서 서유 그 검은신화 오공에서 나오는 저팔계는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괜찮은데, 서유기 원작이랑 원래 좀 개꿀이었죠. In the highest sky over the jade pool. Admixed the swirling crowd and mixed celestial maiden played to the end pro. Today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was hearting a lotus viewing banquet. 단어가 어려운데요? 왜냐면 일상 용어가 아니고 약간 그 신화나 약간 옛날에 나오는 고어다 보니까 저런. As the underworld Tinamping walked past the great, he saw a tall, burly man blocked by the celestial maiden. Other man called Tainio, the maiden said in a polite but a cold manner, with a handwritten invitation from the Queen of Mara, you cannot sit by the pool. If you don't mind, why not take a seat in the side of her and have some tea? The burly man responded in obedience, but his gaze fixed in the main hall. As such behavior, Tainio slowly shook his head, faint smile playing on his lips. He presented his invitation to the other maiden at the gate and stood in his head held high. 이거 좀 해석이 너무 힘드네요.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연애가 열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다, 캐릭터 볼게요. 소장태자, 소장태자. 예. 네. 그러니까 호기롭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왔다가 황미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귀를 막고 눈을 찔러서 황미한테 현혹되진 않았는데 자기 네 개의 장수들은 네 명의 장수들은 현혹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곧 황미랑 이제 보스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육육마을 가서 영농내단이 좀 들어왔으니까. 네. 좀 정규를 하고 한번 오겠습니다. 손에 재료 있습니다. 이거에 노진을 조금 가져다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넘어가면 4장, 4장도 조금 복잡해요. 네, 조팔계가 이제 약간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팔계의 약간 과거 서유기 때 이제 했던 얘기가 후일담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 한 2회차도 장비를 인호를 잡았는데 아저씨 출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가면 단약을 줘요 저렇게 승조가랑 이렇게 공짜로 줘요 저거 공짜로 되게 좋죠 저 아저씨 좋아요 May Lord Lao illumine. 여기 풍경 다 했거든요 여기 거 It retains the energy of both this world and 두개지각이야 beyond. 인별조항 Seek from within to ascend. 어떻게 뭘 It 업데이트가 또 있었나 Uncover the secrets of sky and earth. Seek from without to craft. 세계학경인. 네. From yin and yang, thou shalt have filled. 인계조항 아니면 후반에 인간다냐? 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노루궁뎅이가 잘안 나와요. 얘도 좋아요. 노루궁뎅이 뭐가요? 이게 지금 화려한 목격가 없네. 전하는 단이랑 얘도 좋아요. 얘도 단약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 못하겠다 그러면 단약 드시고 게임 하세요. 단약을 잘안 먹고 있거든요. 나가자 향깃등나무. No shame in taking the pills. More unfair are the innate skills. 재료 부족. 삼동충이 하나가 부족한데 하나 더 해야겠다. 파이트, 파이트, but not without a gourd. This suits just right. 시야. Drink, drink. It can lead to success. No harvest without hard work. 인호 한번 떨어뜨렸는데 장비칸 안 눌려도 있는데. Go ahead. I can't spend all day tracking your work. 새 구름천이 귀하거든요.
prove foul to him. 훈련공 정말 거의 최고급 가지고 있어서 훈련공 치명타율은 제가 제일 높아요. 어, 뭐 하나가 있지 더? 오파죠. 안보. 보입니다. 여의 금고비 하늘과의 결. 삼촌 낭인차 이거 이랑진군이 쓰던 거죠. 낭아봉 저백창. 있어요. 어, 황금 목숨이다. 450. 새 쿠름촌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어, 더 많은 장신구 장착하기. 제가 이누 이겼거든요. 아싸. He was clad in splendor, yet you are plain as dirt. It's wise to wear more curios to guard yourself. I'll lend a hand. 치명타율. 이거는 그 믹서기 돌릴 때 있죠. 네, 보기 좋고. 이 조합 되게 좋아요. 예, 예. 호박이랑 무한석. 네. 가서 황미애를 혼내주겠습니다. 제가 1회차 때 황미애한테 엄청 고전했거든요. 죽었죠. 혼내니까 되죠. 황미애한테 엄청 고전했어요. 걔가 이상한 수법을 써요. 그래서 분신술 쓰면 대받아치기 하고, 이게, 그, 3페이지? 아, 3페이지? 페이지가 총 3개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들어갈게요. 강도. 무한총입니다. 30. 나 왔다. 혼내줄게. 실제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황미 손혜연사가 모델이 됐던 그 절이 실제로 있대요. 네. 금전자는 동물이야. Ever questing with goodwill, he was. His nature made him question the supremacy of us beyond mortal woe and grief. He deemed all souls could be akin to us. Why then do we tower whilst others merely kneel and offer? He asked. I told him the others are less than us. 환상한 게 3장 법칙이에요. His misstep cast him back into the endless cycle. Reborn, he drew three disciples. But what did they change? One ended up a corpse, others fugitives. He too took to the shadows. Pathetic. Those journeyers have misplaced their worship. 그 귀엽던 동자승이 그 혐오스러운 배불뚝이 아재 같아요. Why bet on the sutra when one oneself can be a Buddha? Kneel before the Buddha of the future.
같아요. 어딨어? 죽었잖아 너.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황미한테 이제 현혹당해 가지고 알라딘 멤버가 눈을 확 찌르고 싶네요. 와, 근데 이런 연출은 아 진짜 신비롭네요. 와, 트레일러에 나왔던 화면이죠? 와. 여기서 조꼬마오랑 저팔계랑 싸우고 있어요. 이미 잡혀가지고.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잡혔어. 이디엇! That trickster caught you too! This wicked sack is much more vicious than before, nurturing such evilness! Yellow Brow must have woven Wukong's strength into it. That bastard! Join me! Let's fight our way out. I remember what you did. 아, 근데 에너지. 아하. 원숭인데 원숭이를 죽이진 않겠죠.
스타워즈에서 다크 시디어스가 아나킨 할 때랑 비슷한데. Kill it. Do it. 이벤트 점프 같아요. 야, 안 죽어 왜?
falcon of Linsa! It's magnificent! Walk the path of Buddha! Only eight! Not without! Even those on high must bow beneath! For others, you shall fall by their hands. I, Yellowbro, fight solely for myself. This rogue stole my seed sack and fled here. With Wukong's relic, he made it a soul-snatching vessel. He also took my look and my name to trick his old foes into vengeance. You potbelly! I should have figured out it was you! Forgive my little deception. Stolen once, I buy it. Stolen twice, I doubt it. Your doubt is fair. I shouldn't have underestimated his nerve. I meant to subdue him myself, but you two were swifter. Fortune favors you, Bajie. But I see great potential in this young one. He might just be... the right monkey. Enough of this empty talk. I don't care if Yellowbrow drowns in the lake. We can't have Wukong's relic sink with him. For that, pray, lend me that rake of yours. 원래 서유기에 저런 게 있어요. 되게 신선들이 있는데 신선들이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주머니든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걸 훔쳐가지고 하계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실제에서 지금도 하계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요. 애니 진짜 퀄리티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황미랑 금선자 삼장법
복사 전생이 이게 삼장 복사도 어떻게 삼장 복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금선자가 잘못을 해서 환생한 게 삼장 복사예요. 그럼 지금 황미랑 삼장 복사 전생 이야기인 거죠. 얘기 중에 제일 좀 기괴한 얘기긴 했는데 이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저렇게 궁핍한 어촌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보면 자기를 상처를 입히잖아요. 저렇게 상처를 입혀서 상처난 걸 가지고서 저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의 탐욕? 네. 황미가 그랬잖아요. 내가 미륵이 되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사람들을 하대하고 금선자는 사람들이 다 해금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황미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저렇게 상처를 해서 저기 보물이 나오는데 저것도 그게 뭔가 끌린 거예요. 두 사람이 부추긴 거죠. 끌린 거예요. You chose a means to an end, not to a proof. You sow chaos in hearts just for the sake of winning. How absurd and pathetic. 내 맺힌 하얀 이슬. If not for winning, why debate over means and ends? 세존, 세상의 존엄. 황미죠, 황미. That stone monkey merely named himself a sage. Yet this altar boy dared to found his own faith and proclaim himself Buddha. Your faith is firm and will unwavering.
you resisted his lures. All those who were high and mighty found their minds lost and their faith stained. But was it truly because of their devotion to Yellowbrow? As you braved ice and snow, did the stench of shattered ego reach your nose? 레벨이 228이네요. 오우, 레벨 많이 올랐다. 영롱내단. 이 벽화는 서유기의 이야기예요. 철산 대사는 다롭게 기꺼이 내놔야 성불할 수 있었던 게지. 구조가 될 수 있었기. 저런 말이 어두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For half a verse of the ultimate truth, Snow Mountain ascetic gave his life, so attained Buddhahood. Such is the sole way to rise above all and build a faith. 예, 그거잖아. 절에서 만났던 드라군. Proudly scorn the rules and do as they please. How then may all the realms enjoy peace and prosperity? 육병육갑 오방개체 사치공조 18명의 호교 가람들이 강승을 보호했지. The journey entailed an arduous road. The monk had his disciples, and the 18 Dharma guardians, the 12 zodiac deities, 마, 천교는, the 5 directional guides, and the 4 temporal overseers. Each boasts unique powers. 도둑과 구렁이 Should your 얘기했죠? paths cross, 네. strike up a connection. 황한 이름만이 덩그러니 남았구나. 얘가 걔 소장체제 아닌가 얘? 소장체제 같은데? 귀경배령? Alas, the snake general can no longer join the ranks, and Shanu is no more. 소장태자. An edict for rats turned a son against his sire. Vowing to draw the line with Yao Guai's, he left his home in fury, never to return. Now an old grudge lands him caged, and he recalls his home at last. But with loved ones lost, where can one find home? 아까 배불뚝이 밀 저기 있죠. 네. 다음 회로 진입 4장입니다. 이제 4장에 이제 이쁜 누님들 많이 나오죠. 곡절의 보랏빛 원앙. 원앙? 원앙이 그 새들 말하는 건가? 아, DL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전 DLC도 DLC인데, 아, 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봉신연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강태공, 나타태자 나오는 거. 그것도 별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손오공 만들었던 저, 저거를 한편으로 끝내긴 아실 거예요. My friend, not good. God, my ass. My bones are cracking from lugging this load. Step it up. I gotta catch that feast on time. Hear me out. They say that hag has her quirky ways. Each season should wed a mate, then devour him. Once our lady brought her a wedding gift, a mirror. A past echo. Which? The past echo. The lady often speaks of it with regrets. I wonder why. Let me finish, will you? The hag got the mirror and looked into it. And for no reason at all, she threw it away. That soured our lady's mood. She stopped visiting since then. Gibbering and jabbering. Couldn't even catch a wink of sleep this whole time. 같이 해서 정말 기뻐요. 뭐's in there? 모르겠네. 가이드 같은 느낌을 해줘요, 얘가. 그리고 실제로 전투할 때 도움도 되고. 큰 도움은 아닌데. 러블리.
아, 저는 여기 나왔던 여자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잘. 넷째 누나인가? 자, 휘저어보자. 또. Lovely. Why don't you come down and join us?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Leaving so soon? Why the shyness? 300 먹고. 2회차에선 정지수를 쓸 일이 잘 없어요. 금지수를 쓰면 돼서. 정지수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갈땀. 금기. 이게 쓰겠죠? 하나 써야지. 최진가를 다 써야겠다. 이거 그냥 들어갈 싶진 않은데. 6개. 18개 모으잖아요? 그러면, 손오공, 그, 오프닝에서 했던 손오공, 그 능력을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대성의 빈육체가 했던. 3회차부터는 어려워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2회차가 제일 만만한데, 금지 쓸 수는 괜찮네요. 전 2회차가 편해서 좋은데, 김 실장님께서는 2회차 하시다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네. 하다가 그만두셨대요. 1회차 하실 때도 보스를 원트 클리어 하신 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이템 챙길 건 챙겨 가야지. 놈아, 난이 마을 총. 저 손님이 저를 반겨주는데, 일단 항상 제 왼쪽을 먼저 갑니다. 네, 항상 제 버릇이기도 한데. 아니 3차진데 안 죽었냐. 저는 항상 왼쪽을 먼저 가요. 항상 길을 찾을 때. 한정 같죠? 한정 같아요. 누가 나와도 두렵진 않아요. 뭐 되게 많네. 일단 저기서 뭐라고. Open that chest, quick! There must be treasure. 문을요. 아이씨. Found treasure. 죽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얘 에너지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에너지가 좀 돼요. 에너지 맞아요. 안 먹어도 잘하네.
까불지 마. 뭐야? 좋았어. 그러니까 힘들어. 아, 힘들어. 근데 나는 마을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 다음. 예, 강합니다. 꽤 내구력이 있어요. 염두에 좀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중요합니다. 많이 주네요. 라비도를 하는 이유가 치명타율이랑 치명타 피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인데. 그 홈백 자체의 뭐 공격력이나 이건 좋진 않아요. 아이씨. Wide road ahead, an ambush on the side. 됐어. Who goes there? 아 잠깐만.
I can't believe there's a fight. Oh, medicine. There's a nice shrine here, kid. Oh,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노루군데. 하나만 활용 모래가 없네요. 아니, 단약 좀 써야 되나? 단약도 너무 많고, 지금 아이템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거는. 변경할게요. 뭐가 좋을까? Hey, let them prattle. 이걸로 하자. 진짜 돼지로 변했네. Hold your monkeys. 저건 왜 달고 있는 거야? Let me fix you up a little. 오, 되게 시끄럽게 생겼네. 저 앞에 저건 왜 달고 있는 거야? Welcome, good sirs. The feast is all set. Please come in and be our guests. 응? 연애가 전혀 이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 It's trap. It's trap.
My gentleman, you're fashionably late. Is your lady not joining us again this time? Our lady prefers not to be seen in the lower realm, but she's been thinking of you all and sent this small token. She hopes your lady will recover soon and pay her visit up there. Oh, it's a pity she didn't come. 심했다. Or she would certainly enjoy a splendid show we've prepared for her. But now, the gift's gone and blood's been shed. I say, you two should take the fall. We're just servants, madam. What's the jest? Zhu-ba-jie. 누가 더 악당 같은지 모르겠네. I know you find your look embarrassing, but why hide from my mother with another pig face? 왜 이렇게 벚꽃 기다리다가 Rude girl. Don't you know I'm a pious Buddhist? Give me your mother's name, and I'll check my list. You heartless ass. After you ruined her house and her reputation, you're telling me you don't remember her. Reputatio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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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Yao Guai's care about reputation, all she cared about was lust. Now I know, you're one of her spiderlings, aren't you? Well, well. Your rudeness is forgiven. Show some respect. Maybe I'll kindly pay your mother a visit. Visit or not, I'm afraid that is not your call. Ah, 다 차지. 어때? 아, 끝났다. 정말이네. Human skin can't change your gross nature! Yeah, sure. We are so low compared to you, a glorious admiral of the court. Ain't the last monkey still fresh in his grave? And here you are, another monkey's sidekick. Cut your bullshit! Get your mother to beg for mercy, and maybe I'll spare your foolish life! Truth is, the thing you seek is right here in the hollow. See now if you're too scared to come in. Scared my hoof! I'll destroy this rotten hole right now! And see where else you'd build your lair! 나이스. 나이스. 불러볼게요. 좀 챙겨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4장은 확실히 두팔대가 메인이네. 나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적들이 조금 있어요. 길땀. 갈땀. 아이씨. 일로 와. 일로 와. 아, 강공 안 맞았어. 씨. 아, 이거 좀. 손오공이 대공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날라다니는 애들 만나면 조금 그래요. 날라다니는 적들한테 조금 도전을 면치 못해. 충이 꼭 저 항아리에 있는데 되게 예나로 지나가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돼요. 근데 황금색으로 빛나긴 하거든요. 이게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구나. 무슨 아이템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2회차 때 저 기운이 저렇게 넘쳐났는데 저 활용할 데가 너무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이템을 사주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네,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흑전으로 우선. 흥미. 마음 따라 천하 자유롭게 누빈이 두려울 게 있나니 걱정거릴 겐다. 빛나게 여덟 개 개의 비유긴 성격이처럼 완벽하다 자부하네. 허천. 봉우리 꼭대기. 마주 앉아. 괴롭고 사람장 같다지. 젊은 중은 하늘을 올려다 보니 흥미 중에 합장을 예를 올려. 흥미 중은 빙긋 웃으며 다 일찍 준비됐단다. 우란 분이 500년 한 번의 행태로 출간 제자를 뽑고다. 젊은 중은 사형에 먼저 질문하였다고 손을 들었지. 너에게 물음아,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진리란 무엇이냐? 만물이 운행하는 이 집이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 운행이지. 꽃 하나를 꺼내들어 선미에서 들었으나 점차 흐트러지게 피어났어. 꽃을 내다보며 말했어. 이 꽃을 보려무나 자기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변화를 낳은 거다. 고개를 숙여 향기를 살짝 맡고는 말했어. 모든 꽃은 피어날 때 독특한 향기를 풍긴다. 그것은 꽃이 자신의 번식을 위해 내뿜는 생명의 정수지. 흩어지도록 놔주었어. 극락이란다. 순간의 만족은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영원한 평온은 없고 끊임없는 윤회. 이게 불가의 사상이에요. 끊임없는 윤회. 황매중은 반박했지. 어떤 소리. 근데 황미는 그 순간의 쾌락, 이게 극락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완벽하게 둘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하죠. 허튼 소리라고요. 난 이번에 하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부모들이 살기 위해 자식을 바꿔먹는 걸 보았다. 아. 그리고 어떤 부잣집 자제들이 세교로 인해 인류를 어지럽히는 것도 보았지. 자식을 바꿔먹었대요. 배고프니까. 차마 자식이 자식을 못 먹으니까 서로 바꿔먹은 거예요. 와. 젊은 중은 눈살을 지피며 사형을 바라보았어. 사형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역린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거야.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인간의 그런 추악한 모습에만 꽂혀있는 거죠. 하지만 황미중은 점점 더 격앙되어 말했대. 박식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제거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도시를 점령하고 한민족을 못살아지.
지고 무상한 자리에 오른 자들은 지를 공고히 하려고 거듭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늘을 속이며 기만하지 않더냐. 근데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 저런 면도 있긴 있잖아요. 슬픔의 눈에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결국 만족하는 법이다. 절대 멈추지 않는단 말이지. 삼천세계의 번영과 활력의 시작이다. 자, 이 황미는 투쟁, 기쁨, 겸일별, 쾌락, 환희 이거를 모든 생명이 추구하는 약간의 근본, 본능이라고 본 거죠. 네, 그게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본 거죠. 저런 면이 젊은 중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거짓식하게 사요. 자식을 바꿔먹은 부모는 한 끼 배불리 먹겠지만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음란한 자제는 방탕하게 살다가 금방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저 말도 맞죠? 이단을 배척한 학자는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그러니까 저런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쫓으면 그 후에 저렇게 후회가 온다는 거죠. 거짓음이 드러나고 동연주로도 낳게 됩니다. 사양은 해탈과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해탈과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인과응보 윤회의 고통을 찬양하는 겁니까? 쾌락이 오면 고통이 온다는 그 인과응보 윤회를. 고통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고통이니. 사랑과 고통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명백히 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죠. 윤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황미랑 저 사형 동생이랑은. 안 나왔고, 박사님. 주모. 저 부상 중 옛날 옛적 혼미가 커다란 배를 타고 건널 고해를 건널 때 붙어 있는 거야. 하라오라고 머리는 하나. 근데 입을 꼴 황미를 보는 저절로 저를 흘리내며 웃었대. 황미는 웃으며 말했지. 절대 거두지 않겠다. 하필 나를 만나 다행이지. 그러면서 황미가 거둬준 거죠. 처음 법술을 배운 사당 곳곳에 숨어서 황미가 외출할 때마다 기습했는데 수단이 어찌나 악독한지 전혀 봐주지 않더래. 이 물고기 오게 매버서도 진짜 가까이 사면 승산이 없다고 하고 촉수로. 그 있잖아요. 그 중간에 만난 혼배. 촉수로 막 얼음과 눈덩이 던지는 애. 아, 그거를 황미가 풀어놔 준 거나, 일부러. 우상중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어줘요. 기습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 같아. 황미 자신 말이야. 그 징그러운 애 있잖아요. 막, 좋고 막. 너 기타를 만져주는 속된 독함이 너희가 원숭이한테 쓰다니 참에서 무서워. 손오공의 부하 중 원수였다. 손오공이 중에 너 여기 떠돌지 말고 내 음사로 말. 내가 많은 고초를 겪은 것 내 다 안다. 하나의 부처 용성이 우선 개돼지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문화에 내가 너를 고생을 했구나. 손오공 밑에서 그거를 이제 걔의 그 서름을 조금 공략을 한 거죠. 부처를 부족해져다. 만약 내가 청구에 손을 피운 원숭이 같은 채로 다른 이유 마오는 세상에 필요한 고통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 뚱뚱한 중에 발치 없고 연습이 뭐를 좋아했단다. 좋다 좋아. 이제 승 내가 널 가르쳐.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넣은 거죠. 지금 아까 걔가 둘째 언니였죠. 에이 영어로 나와. 넷째 언니였죠. 아, 이거 둘째 언니 좀 보고 싶은데. With a forward face and a hair in a twist, a slender waist adorned with a jade amidst as charming as a maiden from the sky. Yeah, most formidable when she vibes. Second daughter of the Jew family was raised as a boy from a young age. 아, 남자로 키워줬대요. She managed to find 피낭새? 피앙세, 매니지드 피앙세, 인더 트레이드, 보드 케이브,
due to the hard, straightforward and generous nature. She had 굉장히 straightforward, 직선적이었대요. 성격 generous. 그리고 인자했대요. She had the most interaction with the world outside. 굉장히 외향적이었대요. Mountain and weather. Yeah, quite in the village of Langsi. Village of Langsi? Because she was busy with a numerous affair.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성격도 좋고 외교적이었나봐요. 외향적. 그런 일을 많이 했나봐요. 둘째가. 까까도 그 손님만 일을 한 거죠. 두 돼지를. The weather, Yago White had a fixed time to report and offer tribute to her. Most of these Yago White, who won the good terms with her, both respect and feared her. 존경하면서도 그녀를 두려워했다. They believe that they are capable and strong. Will the way they might one of day become the way they were. If that happened, anyone fortunate enough to marry into her family could become a world by an association. This caused most of this threat for the Scorpion Prince. 아, 네 명의 그 정갈 residing in the cave who worked on the subject of the idol gossip. The second sister paid no mind to such rumor. 아, 소문에 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떤 소문이었지? They believe that they are capable of wisdom with a lady might want the way of the cave. If that happened, anyone was fortunate enough to marry into the family could become a world of association. It's caused much. Among the four sons of the Scorpion brother, 그러니까 스콜피언, 그 전갈 왕, 전갈 황제의 네 명의 아들 중에 She favored only those who were the most helpful to her.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애한테만 좀 선호했다는 거죠. 네. A few days ago, she had acquired a celestial vine seed. Celestial vine seed from the somewhere and planted it in the her private courtyard with the cave. 그 씨를 하나 얻어가지고 동굴에 있는 개인의 그 컨트리아드가 그 밭 거기다가 이제 심은 거죠. Assigning the eldest scorpion prince to God. 그리고 eldest scorpion 그 넷째 형제 중에 가장 큰 형한테 지키게 했대요. 네. The eldest scorpion prince delight 기뻐했대요. Assumed this meant the second sister had feeling for him. 헛불킨 거죠. 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고. One day he approached the hundred-eyed dire ghost master, asking, "백안 뭔데? Asking for help in the matching." Matchmaking, matchmaking이 짝짓기, 예, matchmaking, 중매, the match, rap, and shake his hand. 고개를 저었대요. Saying that a woman with such a strong will would only look down on him more if she thought someone else helping poor person. 무슨 얘기지 이게? Woman with such a strong will.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여성은 아마 단순 언니 뭐뭐 할 때만 본다. 룩다운은 단순히 너를 경멸하는 거다. 룩다운은 누굴 경멸하다 아래로 보다 뭐뭐 이상 하는 건 아니다. So he as help improve 도움을 제안할 때만 he advised the prince to come up with 생각하다 a plan on his 그 스스로의 계획을 짜내라고 어드바이스 충고했다는 거죠. After returning to the cave, the eldest scorpion prince circled the celestial vine repeatedly. Circled, okay, but he still hadn't figured out the way to win her will. 그녀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얻지 못했다. 약간 스콜피온 프린스가 나오네요. 정갈이랑 제가 알고 싶은 건 넷째 언니. Sword raised to the azure sky. Azure가 약간 파란 하늘 이런 뜻이. Enemy blood stained the black love heart. Fortunate to be a maiden pair. A shining hero with a grace and prayer. Prayer 비난은. In the old days, 옛날에 Scorpion Lord brought his four sons to the temple of yellow flowers, seeking refuge. 약간 피난하기 위해서 그 스콜피언 왕이 네 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원에 왔대요. The hundred eyed dive. 또 hundred eyed 백안 dive's master combating the power of his venom. 그의 venom 독의 힘을 combat. combat 약간 원하다인가? 친구 탄력하다. Promise to arrange the marriage.
between the young spider Yagos and the scorpion prince. 아, 정원 정략 결혼을 약속했네요. Hence, 그랬기 때문에 he called for the violet spider and for her daughter to meet them. 바이올렛, 자줏빛 거미, 네 번째 자줏빛 거미 불러서 내 딸, 그녀의 내 딸을 그들과 만나게 했다. 4대4 미팅을 한 거네요. Once everyone was seated, 한때 모두 누가 자리에 앉았을 때, Dyke's master, the prince introduced themselves one by one. 한 명씩 자기 소개를 했대요. The oldest prince had something in his chest.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and declare my skill were personally taught by my father 아빠 내 스킬을 내게는 아빠한테 배웠다 among my brother and the best bachelor 내가 최고의 독신자 if all the sister wishes to marry me don't let it cause any discord 나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시스터 여기서는 신부 있다면 don't let it cause any 디스코드 혼란을 야기시키지 마라. 서로 나 좋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 같아요. Seeing the sister from 얼굴을 찡그렸대요. The second prince quickly stood up and interject 채찍에 들어간 거죠. Sister 숙녀들 여기서는 sister가 숙녀들이라고 그래서 please call my brother Reckless 약간 무모함. 그러니까 첫째가 너네 나 좋아해도 되는데 니들끼리 싸우지 마 이거 디스 어더어더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터들이 찡그린 거죠. 그래서 둘째가 나온 거죠. 내 형의 무례함을 용서했죠. Strong as he is, which I admire, I'm no less capable. If you choose me as your husband, I expand our domain and make it proper. 아, 그러면 자기 영토를 더 늘리겠대요. Dyke's master was displeased by the second prince's ambition.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둘째 저 야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The sister two remained non-committal, turning their gaze to their third scorpion son. 셋째 아들을 보게 했다는 거죠. Feeling the pressure of tears there. 막 그 시선을 느낀 거죠. 뭔가 프레셔를. Reluctantly, 그는 reluctantly, 그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 my brother are all skilled. 내 형님들은 능수능란하다, 기술이 좋다. My younger brother is also exceptional. 또한 exceptional. 역시 exceptional 예외적이라는 건데 역시 약간 특출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ster, please consider carefully before make a choice. Sister. 그러니까 결정하시기 전에 잘 심사숙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orse Prince, disdainful of his third brother, lack of competence. 그러니까 셋째가 되게 자신감 없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둘째는 막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셋째가 막 쭈뼛쭈뼛거리고 막 다른 형님들을 추켜세우고 자기는 막 자신감 없게 얘기한 거잖아요. My third brother is a bit awkward in the temper. 약간 좀 그 글럼지하다는 거죠. 그 좀 익숙치 않다. 좀 그 쑥쟁이처럼 보이는 거. I hope you don't mind. 아, 나는 당신들이 신경 쓰지 않길 바란다. Although I am younger. 비록 내가 넷째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어리긴 하지만 My future is promising. 전도 유망하고 Choosing me is choosing the future. 나를 선택하는 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거다. 오, 자신감 있게 얘기하네요. After hearing their self-introduction, the Dyke's master asked the poor daughter of the Jew family to express their opinion one by one. 각자 느낌을 물어본 거죠. 4대4 맞선을 본 거예요. The eldest sister spoke gently, with many sisters to look after. 내가 많이 좀 본 뒤에 our mother's illness and 내 어머니께서 우리의 어머니께서 아프다. I can lay down. Lay down this burden. 나는 이 그 부담감. 어머니가 아프고 look after는 여기도 돌보다예요. 내 첫째가 얘기한 거죠. 나는 내 첫째들을 내 그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 내 엄마가 아파. 나는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 부담을 여기서 버든이 부담인데 의무감. Let my sister suffer. 그리고 이거를 내 그 동생들한테 고통받게 할 수 없다.
I manage can't wait a few more. 몇 년이 더 걸린다. 약간 되게 예의, 폴라이트하게 거부한 거죠. 난 지금 바빠. 그런 얘기잖아요. 여자들은 꼭 하죠. 난 지금 바빠. 일이 더 좋아. 그런 얘기인 거예요. The Scorpion shook their head. 머리를 저었대. Expressing regret. 후회를 하면 The second sister laughed. Coquette. 이 단어는 모르겠어요. And said, I'm busy managing the family business alone. 둘째가 뭐라고 그랬죠? 되게 outgoing 하다고 그랬죠? 되게 밖으로 되게 외교적으로 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나 혼자서 가족 비즈니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 하고 있어. With many financial gaps to fill. 약간 재정 담당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자야? If any of you are willing to help bridge these gaps, I might consider marriage. 오. 이 갭을, 얘는 되게 현실적이다. 이 갭을 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패밀리를 매니징 하고 있고, 파이낸셜 그런 갭을 나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거를 돕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럼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 아, 금전적인 얘기를 한 거죠. 첫째는 바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도 바쁜데 뭐라고 그랬죠? 돈을 좀 갖고 와라. The Scorpion's Road Mountain had long since fallen into, 스콜피온이 몰락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With no wealth to speak of.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Second sister would effectively ended the conversation. 그러니까 대화가 끝난 거예요. 돈 갖고 오라고 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이것도 완곡한 거부지 않을까 그래서. The third sister, holding a fan, said, I wish to marry someone with whom I can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수 있는 사람과 살기를 나는 결혼하기를 원한다. I love the poetry of law in heaven your lady is. 로일이라는 그 시를 좋아한대요. 이거 그의 작품을 읽은 사람 있어? It's like that the footprints didn't even know what poetry was. Let alone who law you in. Consequently, everyone pinned their hope on the first list.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첫째는 바쁘다고 그랬고, 둘째는 돈을 갖고 오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문학 소년이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피온이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관심이 갔죠? 네 번째한테 같이 관심이 간 거예요. Sitting at the end, 끝에 말 속에 앉아 있었어. The first sister hummed softly out of boredom before speaking. 좀 지루해했다는 거죠. My sister. You're too polite. 너무 그러니까 내 체가 보기에 그 누나들이 너무 그 예의가 발랐다는 거예요. Speaking so tactfully that they probably even understand.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해조차 못한다. This is called wearing is just as a scheme against us.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아. 이 미팅은 we would end with no gain. 우리가 얻는 게 없어. While they take out. Dowries and position이나 오케이. 하지만 데이는 그들의 어떤 우리 그 동굴에서 수렴 여기서 뭐라고 반사동이라고 그랬죠? 반사동에서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How dare 어떻게 감히 they consider us as the one to be taken advantage of? They call themselves prince.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왕자라고 칭했어. Yet no one of them are low. 그들은 여전히 노블 고급스럽다. 여기서는 고상하다. 고상하지도 않은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왕자라고 칭하고 있어. If they truly had any skill, 그들이 진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why not earn their own fortunes instead of showing off and making fool of themselves? 여기서 바보같이 구는 거 말고 그들 스스로 fortune, 여기서 fortune은 재력,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지 못하겠어. 아, 정곡을 찌르네요. 스콜피언들이 진짜 능력이 있고 그들이 스킬풀했다면 왜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동굴에 와서 저렇게 지네들 스스로 왕자라고 친하고 노블하지도 않는데 왕자라고 친하고 그들이 그렇게 스킬풀했다면 왜 스스로 그들 스스로 왜 저렇게 돈을 벌지 못했냐고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죠. 와. After the first sister outburst는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 후에 conversation at the table shift to criticizing 갑자기 극도로 바뀌게 criticizing 그녀를
비난하는 거예요. Go apologize or exchange. 그 사과가로 바뀌었으니까 top of the marriage was never bought. 그래서 그 결혼 얘기는 혼사 얘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대요. 넷째가 제일 예. 시끈하게 얘기했네요. 아니, 다 이유가 있어. 큰언니는 나는 가정을 돌봐야 돼. 둘째는 난 외교고 돈을 갖고 오면 해줄게. 셋째는 나는 문학소년이야. 나는 문학소녀야. 시 읽어봤니? 넷째 너네들 너무 누나들 언니들 지금 너무 지금 폴라이트하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핵심을 얘기할게. 쟤네는 왕자라고 했는데 전혀 고상하지도 않고 쟤네는 쟤네랑 결혼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어. 그리고 쟤네는 자기가 스킬풀하다는데 그렇게 스킬풀했으면 지들이 지들 돈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죠? 혼사 얘기는 없어진 거죠. 다섯째, This daughter of the Jew family in the prime of the her years was renowned for the stunning beauty. 다섯째가 제일 이뻤다네요. One night, dark cloud. 이게 좀 너무 길다. 전 넷째가 제일, 일단 갈게요. 근데 좀 재밌는데요, 저 얘기. 책폭행. 넷째 책폭행. 이벤트 씬이에요, 여기. 근데 저 거미가 지금 몇 마리가 나오는데 저게 다 애들이 다른 거예요. 둘째랑 지금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손오공을 도와줘요, 넷째가. 넷째가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오공을 좀 도와줘요. 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혀놨죠, 그 정도면. 아, 또 이제, 수렴동. 반사동인가? 아이템 챙기고. 아니, 근데, 스토리 알고 나니까 더 재밌네요. 아, 넷째, 진짜. 아, 우리의 넷째. 역시, 팩트 폭행 두 명. 블룸. 황리떼 블룸. 승도, 여기서는 넷째. 근데 그 자매끼리 서로 사이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매끼리 서로 사이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진짜 길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되도록 공략을 보고 하세요. 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상품 다 배진이네요. 금지수를, 아, 정지수를 좀 쓸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쪽으로도 길이 있고, 아래쪽으로도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저는 이쪽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막 길이 섞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하나씩, 어이씨. 이거 뭐냐. 그 불 조심하세요. 달려들어. 그래서 원래 손님마디 좋아하는데. 좀 여기서부터 느긋하세요. 네. 여기서는 조금. 왜 이래? 뭐 안 올라가. 여기가 길이 약간 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중요 아이템 좋게 해놓고 종류 좀 잡고
여기 몇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부적 떼기 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도 그렇게 갈리죠. 아, 여기서도 있고. 일단 밑에 가서 처리를 하고 신발을 묶고. 어, 너 오랜만이다. 얘는 안 어려워요. 얘는 안 어려운데 다른 놈들이 이런 데서 막 접들이 튀어나와요. 조심하세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반사동 그 거미들의 속으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대로 된 길인지 모르겠는데 피하시고. 내가 독 쏠 거예요. 아니 작은 거 치고 은근 에너지가 좀 있어요. 애들이 또 나오죠. 조심하세요. 작기에는 장사 없어요. 왜 틀려, 뭔가. 부스 같죠? 나와. 아니, 아무도 없다고? 원래 부스가 없냐? 이상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 여기 또 꽃이가 또 나와있네. 이게 조심하세요. 쓰러지는 것 같잖아요. 저 쓰러지는 무서운들이 공격을 해요. 제발, 저 쓰러지는 무서운들이 공격을 해요. 쓰러지는 무서움으로 공격을 해. 이거 봐. 이쪽으로 가는 길은 끝난 겁니다. 여기 예. 놓치는 곳이 다 갔죠? 예. 사당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럼 자, 이 밑으로 가는 길을 해볼게요. 갈당. 아이씨. 아, 한 켤 끝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안 맞았네? 조심하세요.
빠그랑 왜 되는 거지 않는지. 거리를 두고 싸우기엔 착권이 괜찮아요. 근데 이거저거 싫다. 여기는 이게 착권이 그 무공공복 나갈 때 약간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힘들어요. 벽보는 금방금방 나가니까 치고 뒤로 빠져서 뻥. 네, 이게 익숙해지면 좋은 거고 때리다가 밑에 여기 위에 봤죠. 여기서 사과를 잡았어요. 이쪽 이 위쪽으로가 조금 잠깐만 이쪽이 메인인가. 그렇죠? 이 위쪽이 메인이에요. 이때부터 메인인데 안 보인다. 아, 그니까 안 맞았어. 일단 이런 게 문제예요. 약간 발동할 때까지 좀 조용하거든요. 제가 못한 것도 있는데. 위에 꽂히면 탓해주셔야 돼요. 좋아. 근데 여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빈도 부족하고 적들도 많이 와서 1회차 때는 또 버전하는 거. 잘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가끔 끊길 때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 챙겨야 되고. 얘는 그냥 해주면 돼요. 어려우는 거 아니고. 뒤로 빠져주고 해주고 들어가서 마무리. 왜 때리다 보면 찹쌀떡인가를 죽거든요. 이게 나중에 필요해요. 가지는 안 나오고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들어와. 들어가서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안 죽었어? 중용만 돼도 좀 빡세요. 이 오공이가 무지개 잘 되네. 하나만 봤을 때 둘이서 때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야. 이거 봐. 이게 문제야. 이게 오공이가 한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문제야. 진짜 원거리 있는 애는 이렇게 먼저 죽어. 여기 독을 거니까 애들이 해독 때는 반드시 넉넉하게 준비를 하겠다. 해독 때는 항상 갖고 다니지. 꼬리면 되게 아파요. 애들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엔들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벽 꼴려도 내가 좀 버티면서 해보겠지. 안 돼요.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얘는요, 오공이는요, 독이 너무 취약해요. 이렇게 갈게요. 스리스 들어갔고, 마무리. 누구야? 일단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죽도처럼 되어 있는데 뭐 안 죽어. 흥당했어요. 이런 거 다 정리됐죠. 얘 좀 세요. 전녀석한테 1회차 땐 전녀석한테 죽었어요. 황금 먹침. 롱롱내단. 어우 좋아. 그럼 이쪽 건 다 돈 것 같죠? 이쪽도 다 돌았고.
또 길치가 돼서 또 길을 헤매고 있네요. 사당에서 이쪽 길 갔죠. 이쪽 길 갔죠. 이 아래쪽 길 갔죠. 들어가자.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나무 판자 있죠. 나무 판자. 여기 나무 판자. 여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네, 여기로. 네. 여기 나무 판자. 네. 아이씨, 새끼가 씨. 반사동은 약간 위아래로 돼 있어요. 스테이지가 위아래로 돼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 표가 말고 개를 쐈어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그럼. 나중에 오면 뭐. 아이씨,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씨. 누에 꽃이 많은 데서 지금 반사동은 아래로 계속 내려가신다고 보니까 너무 많다. 아이씨, 잠깐만, 아. 이 새끼야.
어, 적 좀 세요. 뭔가 좀 피카 딱정벌로 붙어있는 거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그거 먹었고 갔던 대로 쭉 가시면 수용못이 나와요. 수용못이 그 레벨업 노가다 하기 좋은 체급의 장소입니다. 나오시면 좀 여분들은 나오시면 벌레가 이제 아까 그 인물 물사에서 나왔던 벌레들이에요. 내려와. 그 스콜피온 왕자 있다고 그랬죠? 없죠? 몇째의 말이 맞았어요. 얘네들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기 전에 이쪽으로 방석 해주시고 길은 위아래로 복잡한데 3장보단 전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3장이 좀 많이 길었죠. 황미 4장은 보스전이 좀 많이 많아요. 네. 이쪽 저쪽 나무로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메인 루트고요. 여기는 메인 루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제가 1회차 때 못했던 게 있거든요. 얘를 바꿀게요. 정지수를 바꿀게요. 정지수를 해야만 해요. 네. 그리고 얘는 적도가 말고 쟤 얘인가? 얘로 하셔야 돼요. 얘로 하시면 돼요. 레벨업을 하실 거면 여기서 하시면 좋아요. 레벨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꼬치가 엄청 많거든요. 그 가운데 가서서 얘를 변해요. 그 다음에 자폭 로핑 들어오죠. 자폭으로 아이템 로핑.
깨우셔야 돼요. 탈수의 신공을 이루었다. 팔이 8개라는 거죠. 얘 팔을 떼어줘야죠. 네. 숙수 뭐더라 얘. 형님이 누구야? At last, the destined one. By my brother's words, I will first test your worth. Aha. 안주기 관련도 더 힘드네. 아, 그럼 에너지 좀 먹고. 팔 떼졌죠?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안 맞았어. 아, 이거 좀 언제 그 사람이? 안 좋나? 아, 실패했네요. 팔을 먼저 떼면 제가 장승구를 주거든요. 아. 아. 안 좋나? 아, 뭐, 쉽고, 팔 떨어진 거 봤는데. 아. 야, 전번에 싸울 때 해야 되나? 아깝네요. 아, 팔 떨어진 거 봤는데. 아, 실패했어요. 원래 장승부한 없어야 되는데. 공수수로 쓸 일이 없지, 그럼. 얘가 아니네. 알려보내봐. 이놈은 너무 느려요. 검은 심연. 얘 봐야겠다. 조그마.
쉬운 곳에서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레벨업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